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14단어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초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강의잖아요. 초보자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나는 개념이 너무 잘 박혀 있어, 빗변이 어디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게 잘 떠올라, 그러면은 개념 강의는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주세요. 그래서 1번 피타고라스 시작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직각삼각형 형광펜, 그리고 두변 AB, 빗변 C 하면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건데요. 증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어떻게 하는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삼각형은 세 각도가 있어요. 세 각도. 여기, 여기, 여기. 각도라는 것은 얼마나 벌어진 정도, 이게 얼마나 벌어졌냐, 이렇게 쫙 벌어졌냐, 이만큼 벌어졌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얼마나 벌어졌다, 이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은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에요. 여기 직각 보이시죠? 직각. 직각은 90도예요. 한 가지 복습하자면은 파이는 180도였죠? 그래서 2분의 파이는 90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나중에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게 피타고라스인데요. 공식 빗변, 이게 C예요. A, B, C는 여기서부터 여기, A는 여기서부터 여기, B는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딱 봐도 C가 더 길잖아요. 딱 봐도 C가 길인데 그래서 성립하는 걸까요? 피타고라스는 이 정리를 찾아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C를 잘 찾아야 돼요. C를. C는 뭐냐? 긴 건데 문제에서는 삼각형을 그려주는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빗변은 직각을 바라본다라고 기억해두면 될 거예요. 제일 길고, 첫 번째로 길고, 만약에 삼각형이 나온다면은 직각을 바라본다. A랑 B는 직각을 바라볼 수 없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직각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이렇게 직각을 바라본다. 눈 그냥 그려봤어요. 그래서 공식 이거를 기억해두세요. 빗변이 제일 크니까 C제곱,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직각삼각형에서만 적용되고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가장 긴 변입니다.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직각을 바라본다.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성립을 하는데요. 이 공식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응용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지만 좀 어렵게 써져 있어요. 어렵게 써져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만약에 C가 5예요. A가 4라고 하면은 B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에서 정리하자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이 아니라 두 변을 알면은 나머지 한 변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등식과 무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등식과 무리식. 등식과 무리식은 전투수학 단원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오른쪽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빗변 c,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빗변이 c잖아요. 10제곱 넣고 a는 x라고 하고 b를 5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풀 수 있습니다. 100, x제곱, 25. 25를 옆으로 넘기면요. 75, x제곱이죠. x제곱은 75인데 이거 제곱을 없애주려면은 양변에 루트를 취해요. 루트라는 것이 있어요. 제곱을 없애려면은 계산기에도 있거든요. x제곱은 루트 75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이거
루트하고 제곱하고 없어져 버려가지고 x가 되거든요. 그러면 루트 75 계산기 두드리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너무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풉시다. 기본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빗변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빗변, 제일 긴 거, 13이죠? 그러면 13 제곱은 x제곱 플러스 5제곱입니다. 그래서 13제곱 계산하고 마이너스 5제곱 x제곱을 합니다. 이게 여기로 넘어가니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13제곱 마이너스 5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x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식 써볼게요. 식 써보고 계산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계산기 다루는 법 알아야 되니까요. 7제곱. 왜냐하면 빗변은 제일 길기도 하고 직각을 마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7제곱 5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x를 구하는 거는 등식과 무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빗변이 x네요. x제곱 5제곱 더하기 5제곱이죠. 이거는 빗변 뭐예요? 거꾸로 있지만 직각을 마주 봐야 돼요. 직각을 마주 보는 거 x예요. 빗변은 x예요. x제곱은 6제곱 플러스 9제곱이죠. 이거 한번 계산하면은 x제곱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x를 구해야 되니까요. x제곱에서 x로 만들려면은 루트를 씌워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루트를 똑같이 씌우면은 똑같은 등식이 성립해요. 등식 개념 떠오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양변에 루트를 씌웁시다. 그러면은 루트를 씌우면은 제곱이 없어져가지고 x는 루트 6제곱 플러스 9제곱이 됩니다. x는 루트 한 다음에 6제곱 플러스 9제곱입니다. 이거를 계산기 돌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돌리면 돼요. 루트를 먼저 한 다음에 여기다 가로를 쓰세요. 가로를 하고 6제곱 플러스 9제곱 한 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될 겁니다. 이제 바로 개념이 쉬우니까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는 코사인하고 사인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잖아요. 이것도 사실 크게 보면은 피타고라스하고 관련된 개념입니다. 코사인하고 사인은 나중에 배울 건데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먼저 알아두세요. 코사인하고 사인도 직각삼각형에서 많이 쓰여요.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 값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세타. 각도가 세타예요. 빗변은 5, 밑변은 4, 높이는 3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성질에 의해가지고 5제곱은 4제곱 더하기 3제곱이 됩니다. 이 성질을 만족해요. 하지만 우리는 코사인 한번 배워볼게요. 코사인하고 사인 한번 배워볼게요. 코사인은 여기서 우리는 삼각 비를 하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하고 사인은 가볍게 다룰게요. 개념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빗변 뭐예요? 5. 밑변 뭐예요? 4. 그래가지고 코사인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이 C 모양이잖아요. C. 그래서 코사인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5분의 4예요. 사인은요? 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높이. 이거는 조금 억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사인은 S잖아요. 사인 S예요. 그래서 사인은 S라서 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래서 빗변 5분의 3.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라고 구할 수 있고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로 들어오면은 역률이라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역률은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역률이 80%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0.8이라고 보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80%인데 이거를 80%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80%는 0.8이잖아요. 0.8이거든요. 그래서 80%는 0.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해볼게요. 영률 60%다.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0.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영률은 코사인 세타고 60%는 0.6이니까요. 그래서 영률이 80%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인 겁니다. 0.8. 그래서 영률이 0.8. 영률이 0.8이에요. 영률이 10분의 8이잖아요. 10분의 8. 코사인 세타. 영률이 80%니까 영률 80%.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0.8이에요. 0.8은 10분의 8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0.8을 10분의 8로 쓸 수 있습니다.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0.8을 10분의 8로 할 수 있는데 여기 10분의 8이에요. 그러면은 빗변 뭐예요? 10. 밑변 뭐예요? 8.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구하게요? 아, 이때 피타고라스를 쓰는 겁니다. 이때 피타고라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쓸 수 있죠. 빗변 제곱은 8제곱 플러스 x제곱. 이거를 x라고 보면은 x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64x제곱이죠. 100-64x제곱이죠. 그러면은 36은 x제곱인데 그러면은 66에 36, 그래서 x는 6입니다. 그래서 6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뭐예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말도 안 되는 억지이지만 s 이렇게 써가지고, s는 이렇게 써가지고 옛날에 s를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 1번, 높이 2번, 그래서 10분의 6이 되겠네요. 되시겠어요? 우리는 영률을 알기 때문에 영률이 0.8, 그러면은 빗변하고 밑변을 알 수 있어요. 빗변하고 밑변을 아니까 피타고라스 성질에 의해 가지고 높이까지 알 수 있었던 거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높이는 6이에요. 높이는 6. 그래서 사인 세타는 10분의 6이니까 0.6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되시겠죠? 분수를 소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세타가 0.6으로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자주 보다 보면은 아, 영률이 80%네.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0.6이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영률이 80%인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처음 풀어서 어려운 거지만 자주 보다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1번 문제 코사인하고 사인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뒤진 영률 60%. 발음이 좀 이상한데 영률이 60%라는 뜻이에요. 영률이 60%다. 코사인 세타가 0.6이라는 뜻이겠죠. 왜냐면 영률이 60%니까 코사인 세타가 0.6이라는 뜻입니다.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여기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빗변 밑변 사인 세타는 빗변 높이 0.6을 10분의 6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10분의 6으로 하면은 빗변이 10, 밑변이 6, x 한번 구해볼게요. 공식, 피타고라스 공식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10제곱은 6제곱 플러스 x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를 풀면은 8이 나옵니다. 8. 그래서 10분의 8이 되는 거고요. 코사인은 0.6, 사인은 0.8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탄젠트는 코신, 탄젠트는 코신, 탄젠트는 삼각함수에 의해 가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전투수학 저희 책 22단원에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특수공식 22단원. 코사인은 0.6이죠. 코사인은 0.6이죠. 사인은 0.8이죠. 사인은 0.8이죠. 그래서 이 공식도 알아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되시겠죠? 저희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수학적인 부분만 하고 갈게요. 이거 아까 전에도 똑같은 문제예요. 역률 80%. 삼각형 금방 그리면은 빨리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뒤집 역률 0.8. 뒤집 역률 80%. 이거는 코사인 세타 0.8이죠.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8인데 빗변 10, 밑변 8. 10분의 8. 이제 뭔가 자주 보이지 않아요? 10, 8, 6. 이거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딱 계산해도 6이에요. 10분의 6. 그럼 사인은 뭐예요? 0.6. 이거 0.8. 근데 여기 탄젠트 들어가는 공식이네요. 탄젠트는 코신 분모부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이면 0.8, 사인이면 0.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역률 80%는 자주 나오잖아요. 0.8이고 그러니까 사인도 0.6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95%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 0.95는 100분의 90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써봅시다. 이건 좀 다른데 여기를 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1이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0.95잖아요. 여기서 0.95인데 빗변이 1이면은 밑변은 뭘까요? 0.95를 1로 놔둬도 0.95잖아요. 1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에요. 1로 나누면 7 나누기 1은 7, 8 나누기 1은 8. 0.95를 1로 나눠도 0.95예요. 이런 팁이 있는데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1분의 0.95라고 할게요.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100분의 95 해도 돼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을 1, 0.95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X라고 하면은 우리는 피타고라스 성질을 쓸 수 있죠. 1제곱은 0.95제곱 플러스 X제곱인데 이거를 정리하면은 1제곱은 1이잖아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래서 1은 0.95 넘기고요. 0.95 제곱 넘기고 X제곱이 되겠죠. X로 정리를 하면은 X는 루트를 씌운 다음에 1 마이너스 0.95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루트 씌우고 1 마이너스 0.95 제곱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한번 해보면은 빗변은 1이고 높이는 루트 여기 있잖아요. 1 마이너스 0.95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은 없어지니까 1 마이너스 0.95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빗변하고 높이 탄젠트는 코신 해가지고 코사인은 0.95죠. 사인은 루트하고 1 마이너스 0.95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피타고라스 아니면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전에 또 탄젠트를 알아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자주 하다 보면은 금방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탄젠트랑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피타고라스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거지 나중에 삼각 비를 배우면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거든요. 이 공식을 이용하면 금방 풀 수 있는데 저희는 피타고라스만 배웠으니까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고집스럽게 푸는 겁니다. 4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4번 문제는 역률 문제가 아니라서 좀 다른데 우리는 노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노름. 노름이라는 것은 복소수의 절대값이에요. 복소수 크기. 복소수의 절대값. 이 개념은 대학교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쉬운 거니까 이거는 쉬운 거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복소수 12 플러스 J5 이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 세타 이거는 아니니까 우선 열로 보내버리고 복소평면 배우면 되게 쉬운데 여기 12, 12가 있는 건 여기 밑에 써줘요. 밑변에 써주고 여기 J5, 5가 있는 건 여기예요. J가 복소수거든요. 이거는 복소수는 세로
세로축이에요, 세로축. 그래서 밑변은 12, 높이는 5. 그러면 빗변 구할 수 있죠? 빗변 C는 C제곱은 12제곱 플러스 5 이거잖아요. 그러면 C를 구하면은 루트 12제곱 플러스 5제곱이죠? 이것을 복소수의 크기라고 합니다. 문제로 돌아오면요. 여기 있잖아요. 이 Z의 크기가 이 Z가 크기로 들어갔어요. 크기로. 이렇게 복소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기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복소수의 크기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복잡한데 피타고라스 성질 들어간 거만 볼게요. 이거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양변에 제곱해봅시다. 그럼 양변에 제곱을 하면은 R제곱은 A제곱 플러스 Z제곱입니다. 양변에 제곱을 하면은 이 식이 되는데요. 이거 뭐예요? 피타고라스 성질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만 떠오르나요? R이 빗변이구나. R, A, Z, R, A, Z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코사인 세타만 볼게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거잖아요. 원래 삼각비에서 나중에 배우는 거지만 코사인 세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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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게 1번, 2번이죠. 1번이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모에 있는 것은 이거는 빗변이고요. 이 X는 밑변이에요. 그래서 빗변 그대로 써볼게요.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밑변은 X. 그래서 빗변 이렇게 써주고 밑변에 X를 써주면은 이건 뭐예요? 느껴지시죠? 이제 이 동그라미는 A입니다. X제곱 더하기 A제곱 루트 하면은 빗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하는 거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7번도 똑같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알아두고 갑시다. 이게 빗변이죠? 여기다 써줘요. 이게 X가 밑변이죠? 여기다 써줘요. 그러면 빗변은 보라색 여기 이렇게 써줘요. 밑변은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는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피타고라스 성질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그럼 C제곱 해봐요. C가 지금 A제곱 플러스 X제곱이에요. C제곱하면은 루트 없어지니까 A제곱 플러스 X제곱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 X제곱 날라가고 그러면 동그라미 제곱은 A제곱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성질이 전기 공식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아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차피 전기 공부도 할 거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면은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성질은 전기 전반에 쓰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 공식 쓰고 끝내죠. 빗변이 C. 이게 직각이죠. 직각을 바라봐야 돼요. 밑변은 A. 높이는 B라고 하면은 피타고라스 공식은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번 기회에 공부하시는 아버님들, 자녀분들에게 피타고라스 아는 남자라고 한번 자랑해 주세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연구맨이었습니다.